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 말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아픈 사람이고 아픈 사람들은 천재적으로 잘하는 게 있는데요.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할 때 아, 내 몸의 세포들이 내가 죽겠다 하니까 얘는 죽고 싶어 하나 봐 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 아시나요?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이가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힘들었고 왜 지쳤고 짜증이 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죠. 오늘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자기 확언의 말들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아프니 화가 많은 것이고 화가 많으니 짜증이 나고 매일 눈뜨는 게 지옥 같은 인생. 마음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은 말로 이어지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미래를 만들고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말이에요. 믿는 대로 되고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요.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미워 죽겠으면 그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뻐? 아파 죽겠으면 난 왜 이렇게 건강하지? 왜 이렇게 젊고 탱탱한 걸까? 내 배우자는 무슨 복으로 날 만났을까? 돈 없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난 왜 이렇게 돈이 흘러 넘치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걸 반복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삭제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면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고 계속 예쁘고 좋은 일, 사랑이 넘치는 일을 상상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과 반대가 되더라도 그걸 좌절하지 말고 이루고 싶은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인 것처럼 믿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린 나에게 말을 잘 안 걸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남에게 주로 말을 하죠. 그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되고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지만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여러 차례 검증되었듯이 담배를 피는 것이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건 사실이란 이야기예요. 심지어 식물들에게도 사랑해라고 말을 많이 해주면 세잎이 올라오고 잘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단 말이 있죠?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심지어 가족에게 그걸 제일 쉽게, 많이, 또한 당연한 듯이 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늘 꼬치꼬치 분석해서 알려주는 걸 계속 하는 거죠. 가끔 너무 화나면 욕을 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누굴 미워하면 암세포가 실제로 자라고 성장한다니 내가 속이 터져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음 생각이 먼저 긍정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자연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 약 없이도 안전한 먹거리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긍정확언은 반복해서 듣고 새기는 것이 그게 다 사실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 속에 상상력이 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상상력은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병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병에 걸리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건강해진다. 자연치유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프면 세상이 다 미워 보이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곁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가 아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짜증만 듣고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픈 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빠르게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웃고 매일 사랑하고 말하고 매일 안아주고 그런 방법이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서 나오는 힘도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다시 녹음할까 생각도 했는데요. 들어보고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다시 녹음할 거고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면 음악으로 대체해보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목소리도 이 소리도 제게는 힐링이 된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게 편집은 잘 해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님들 영상을 찾아보면 자기 개발 또한 자기 학원들의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보고 학원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